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3년 8월 26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서해상에서 중상층은 구름대가 동진하면서 점차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역으로 하층운이 탐지되고 있으며 오전에 소산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저고도입니다. 서해동부 강릉지역 북서부 섹터에는 낮은 하층운 운정고도 1500피트 이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에 강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입니다. 서해북동부 군산동부 강릉지역 남부 섹터에는 가시거리 1km 이하 관측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입니다. 육상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5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해상에 10노트 내외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지상 시정 예상도에서는 전국의 가시거리 10km 이상 예상됩니다. 인천 FIR 만 피트 이하 착빙과 난류는 없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강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3000피트 이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까지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 많겠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낮 12시까지 군산 섹터에 하층은 1500피트 이하의 낮은 운저고도 영향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8월 26일 저고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